아빠, 어떡하면 좋지? 딴거 잘하잖아. 그치? 아빠, 진짜 눈물 나려고 그래. 그래, 딴거 잘하면 되지 뭐. 왜요? 사람한테 잘할 수 없잖아. 나만 공감 안 돼? 진이 온 거예요. 뭐, 그래. 왜요? 왜? 나 사이코패스야? 맞다고요? 얘들아, 정사각형, 직사각형. 인사 먼저 해! 안녕! 안녕하세요. 얘들아, 반가워. 잘 지냈어? 아우, 잘 지냈죠. 쌤은요? 나도 잘 지냈지. 쌤, 여자친구랑 싸웠어요? 안 싸웠어. 얘들아, 네. 정사각형, 직사각형, 삼각형, 동그라미, 구불구불한 선 중에 아무거나 그냥 골라봐. 구불구불한 선. 동그라미. 정사각형. 이거는 공부 계획을 세울 때 성향을 알아보는 심리 테스트야. 구불구불한 선 약간 불길한데요? 뚜루비가 선택한 정사각형부터 한번 내가 말해줄게. 안정적인 환경과 분명한 방향이 제시되었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 보수적인 성향이 있으면 딱 맞아 떨어지고 정돈되는 것을 좋아. 책상 정리 봤죠? 봤죠, 봤죠. 네. 전 공부하기 전에 늘 책상 정리부터 합니다. 정확하네요. INTP 특인가요? 저 INFP인데요? 전 F거든요? P 싫어요. 예를 들어 막 펜을 잃어버려서 속상해. 어디서 다시 살 수 있나를 알아봐야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너무 속상하겠다. 그거 예쁜데. 다 가시게 나랑 그거. 같이 살러 가자 이런 식으로 해주면 약간 나보다 잘 사는 거 네가 잃어버려. 말이 안 돼. 이런 스티가 싫어. 동그라미? 네. 사교적이고 의사소통이 원활하면 사글사글한 성격. 주위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참고하는 사람이 있어. 귀가 얇다는 거네요? 저 귀가 얇다. 짜증나! 레원이가 선택한 구불구불한 선 맞지? 예측할 수 없으며 창의적인 사람. 새로운 일을 할 때 가장 기분이 좋아지며 반복적인 것을 싫어. 완벽합니다. 아, 완벽해? 네. 여자친구도 그래서 자주. 왜요? 당연히 구불구불한 선은 뭔가 계획적이지 않겠죠? 그리고 삼각형은 뭔가요? 꼭지점이 있는 사람? 꼭지점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 혹시 목표가 정해져 있는 뭘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좋아해요? 안 좋아했어. 목표 지향적인 사람. 운동이나 학업을 하기 전 계획하여 승리를 하는 편. 성취감을 다시 동기부여를 받는 사람으로 크고 장기적인 목표에 초점을 맞추는 편. 선생님은 뭐 골랐어요? 삼각형을 골랐어. 오. 저희가 안 고른 거 고른 거죠? 아니야, 아니야. 선생님 맨 처음 이걸 봤을 때 딱 그냥 삼각형을 골랐어. 다들 이걸 바탕으로 수학 공부 계획 세워서 더 열심히 해보는 거야. 화이팅! 자, 그리고 너네 배웠던 거 ASMR로 하는 거 너네 했어? 됐죠. 했죠. 했어요? 아니. 이 변명 있어. 5월이에요, 5월. 5월, 5월 가장 비싼 달이라고요. 뒤질 것 같아, 아주. 나머지 두 명은? 저 했는데요? 저 했어요. 그럼 뚜루비는 좀 남아서 하는 걸로. 쌤 했어요, 숙제? 나 숙제 없어. 왜 없어? 난 선생님이니까. 말도 하지 마! 여러분들이 해오신 숙제로 속자 이벤트를 진행을 할 거예요. 오오오오! 그렇다, 또 이벤트다. 이번에 꼭 선물 타가라. 우리 스포이어로들이 ASMR를 만들었다. 무슨 영상이 제일 좋은지 커뮤니티에서 투표해라. 투표한 사람 뽑아서 선물을 줄 거니까 이번에는 꼭 타가라. 그럼 이제 자림이 숙제한 거 볼까? 좋아요. 사건이란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결과를 의미한다. 무슨 소린지 알겠어? 자꾸 눈 마주칠 때마다 좀 꼴받는데요? 뭐라고 했어? 쉽지. 여기까지는 괜찮아? 이해했어? 이게 약간 눈빛도 이해했어? 독골봐. 이해 못했으면 뒤져. 그럼 우리 잠깐만 쉴까? 끝! ASMR 처음 해보죠. 네. 진선 나오면 안 돼요. 어쩌고요? 뭐 제가 ASMR 전문 크리에이터예요? 감사합니다. 그럼 레오니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 얼마나 잘했는지 보죠. 그래. ASMR. 왜 이렇게 컨셉질을... 컨셉질이 아닌데? 비순댁 아저씨는 코가 손이래. 수원아. 수원아. 아저씨 비순댁 아저씨. 그만하겠는데요? 진자림 승! 이건 솔직히 내가 이겼어. 뒤로 갈수록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그럼 몇 건은 ASMR이야. 아까 작가님이 잘했다고 칭찬해주셨어. 그럼 작가님... 라고 해요? 칭찬하지? 어떻게 이건 반박이 안 된다. 디누쌤도 해와요. 맞아요. 섹시한 선생님. 맞지. 나는 묶을 거야. 왜 이렇게 좋아해요? 저 뒤에 너무 좋아한다. 벌써 나랑도 다섯 번째 수업이잖아. 그렇죠. 수학이 좀 느는 것 같아? 이제 실력이 나오기 시작. 지금 좀 현타가 와요, 가끔. 왜? 너무 모르는 게 많고 이러니까 약간 현우진 선생님이랑
1대1 전화도 하고 영상 편지 한번 띄워볼까요? 선생님 합방 한번 하고 싶습니다. 바쁘신 거 압니다. 저도 바빠요. 우리 바쁜 사람끼리 한번 뭉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우 선생님께서 몇 주째 그 의대생을 소개해 주신다고 해놓고서 변우진 쌤 친구는 어때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 괜찮네. 어, 생각보다 나이가 어? 어? 이바람? 이바람? 전 20대인 줄? 키키? 변우진 선생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해요. 여기까지 잘 봤고 쌤이 곧 스승의 날이에요. 아 맞네? 어? 곧 스승의 날인데 얘들아? 어쩌라고요? 어? 근데? 반년 내가 스승이죠. 모델 비벼요. 그럼 우리 이제 오늘의 게임을 해볼게. 오늘은 게임부터 시작할 거니까 수업이 궁금하다면 뒤에부터 보도록 하자. 오늘 준비한 것은 로또 게임이다. 게임 룰을 알려주마. 로또 키계에서 구슬을 뽑는다. 구슬 안에는 문제와 점수가 쓰여있다. 문제를 맞히면 해당 점수를 얻고 틀리면 기존 감점이다. 10점을 먼저 획득하면 우승이다. 장점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라. 오케이 먼저 뽑으시죠. 어? 에이 사랑합니다. 와 다음 사람. 와 어, 처음부터 사랑해요 사랑해요. 오 5점짜리가를 뽑았어요. 아, 나 지금 풀어야 돼? 누가 뽑아요 이제? 또루. 확률적으로 지금 초록색이 좋아요. 왜냐? 초록색에서 꽝이 나왔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꽝이 거의 없을 행소 같지? 오히려 좋아. 이제 저희 뽑아내요? 5점짜리고요? 10번. 12면 7점이 나올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전화 찬스! 몇 점이냐? 16번, 7점입니다. 헐! 헐! 저 촬영 중인데 전화 됩니까? 귀마개 있나요, 귀마개? 들기 되세요, 들기? 제가 집중을 잘 못하는 편이어서. 아, 롤 중이에요? 카톡으로 보내드릴까요? 오케이. 와, 이거 사기야, 사기. 수학 장인한테 묻고 있어. 누구예요? 오현민. 아. 저희 대표님이고요. 7점 땄고 문제 10번 N은 82. 오 정답. 5점. 야 확률적으로 그쵸. 아 마이너스 1점? 역시 제가 풀건 아니잖아요. 문제 13번입니다 5점짜리 문제고요. 문제 읽어야 되나요? 12번 전화 찬스. 에이요 형님. 저 슈퍼히어로 촬영 중인데요. 정답. 참석한 24명이 나눈 악수의 총 횟수. 남자들은 다 악수를 했고 여자들끼리는 서로 악수도 안 해. 기싸움이 오죠 지금. 2160. 네. 정답. 와 저 문제 11번 6이요. 또 만나요 하트. 아니 이걸 왜 이렇게 많이 넣었어요? 아니 지금 꽝만 3개 찍는 너 레전드다. 그렇죠. 다른 아 아니 뭐 있어요? 2번이요. 저 이제 시간이 끝났어요 형. 11명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악수를 하고 돌아갔어. 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12번 정답 132. 네. 들렸어요? 들렸어요. 이 사람한테 이제 전화 안 해야겠다. 7점짜리 갑니다. 16번. 5040분에 3000. 맞죠? 약분을 해야 되긴 하는데 맞긴 해요. 42분에 25. 정답. 어디로 갈까요? 현민이 형이 답장 간지나게 왔거든요. Easy. 다이아 승급전이래요. 근데 푼 거야 이거. 듀얼 모니터로 띄워놓고 이러면서. 와. 아 미치겠네. 지인 찬스 쓰세요. 지인이 없으면 어떡해요? 아 아쉬워라. 아빠한테 전화할까? 해요. 아빠 나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 어. 수학 문제야. 수학 문제라고? 응. 근데 내가 제일 못해. 아빠 딸이 이 정도밖에 안 돼. 어떡하면 좋지? 딴 거 잘하잖아. 그치? 오빠 진짜 눈물 나려고 그래. 그래 딴 거 잘하면 되지. 왜요? 사람들 잘할 수 없잖아. 나만 공감 안 돼? 아빠도 못하는 게 많은데 뭐. 괜찮아. 고마 아빠 충분히 위로가 됐어.
D 아니에요? 진으로 울어요. 저도 끝인 집에 와. 저 왜 울어? 저 왜 울어? 어, 죄송해요. 뭉클. 왜요? 어, 왜? 왜? 나 사이코패스야? 맞다고요? 아니 제가 말씀하신 감정적이라? 어버이날에 이번에 못 찾아갔어요. 저도 못 찾아갔는데요? 됐었어요 어제 그래서 변형해요. 박수 한번 줍시다. 아빠 미안해. 저요. 팝팩토리얼 문제 2번 정답. 명승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내가 써니. 오늘 배워볼 걸 쌤이 말해볼게. 적어도 어떻게 알았어? 적어두라고요. 아. 오늘 배울 거는 적어도 라는 개념이거든. 여사건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근데 여사건이 뭐냐? 반대 남은 거. 그치. 어떤 사건 A에 대하여 A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거를 A의 여사건이라고 하고 이렇게 위에 C. 쌤이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려줄게. 어떤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이만큼이야. 그럼 여사건에 해당되는 부분은 어디야? A를 제외한 네모. 그치. 이쪽이겠지?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지금 목표는 이걸 구하는 거잖아?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해서 A의 여사건 경우의 수를 빼줘. 그럼 뭐가 구해지겠어? A. 바로 A. 그치, 바로 이 부분이 구해지겠지. 한번 예시 문제를 들어볼게. 첫 번째 문제. 이 문제가 순열을 쓰는 건지 조합을 쓰는 건지부터 생각해줘. 조합! 순열이죠. 왜 순열일까? 조합이죠. 왜 조합이? 순열이죠. 순열이야? 아, 조합이죠. 조합이죠. 조합이야? 야, 아, 어지러워. 쌤은 덥다. 자, 문제를 볼까? 일렬로 서서 사진을 찍는다 했잖아. 딱 내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 그럼 이렇게랑 다리미가 왼쪽이고 뚫리가 오른쪽에 있어. 그렇게 찍는 거랑 같은 사진이 돼? 아니요. 그치, 다른 거지? 순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순열이 아니잖아. 적어도가 있기 때문에 뭘 생각해줘야 돼? C. 그치, 여사건. A, C를 생각해줘야 돼. 적어도 뭐 여사건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풀어볼 경우는 꽈뚜룩과 쌤 사이에 한 명이 있는 거, 그리고 사이에 두 명이 있는 거. 사이에 한 명인 것부터 우리 경우의 수를 생각해볼게. 꽈뚜룩과 쌤을 고정시키고 꽈뚜룩과 쌤 순서 변경한 거 생각해서 2 곱하기 이 사이에 한 명을 일단 선택해줘야 되잖아. E, C, 1? E, C, 1. 그럼 여기도 누군가 들어오겠지? 그럼 자리면 해볼까? 그럼 이제 레원이는 어디 갈 수 있어? 어, 끝쪽에 가지 않을까요? 여기나 여기만 갈 수 있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른다. 여덟 개가 되는 거야. 자, 두 번째 경우 사이에 두 명이려면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럼 첫 번째 꽈뚜룩과 쌤 순서 바꿀 수 있는 거. 들어가! 보고 있어. 다 이해 중이에요. 아, 다 이해 중이야? 네. 너무 쉬워? 네. 그럼 둘이 한번 말해볼까? 아, 뭘 굳이 또. 해봐요? 2C2죠. E팩토리얼. 그치, E팩토리얼이지. 왜냐면 나의 3으로까지 생각해줘야 돼. 이 명언은 틀렸어요. 왜? 저는 선생님 옆자리에만 갈 것이기 때문이죠. 자리 아주 마지막 수업이라고. 2 곱하기 2는 4니까 그러면 이제 이 문제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두 경우를 더해야 되겠지? 12개! 그치, 8 더하기 4에서 12가지. 근데 적어도라는 개념을 쓰게 되면 훨씬 더 편해. 적어도는 좀 핑계할 때 많이 쓰잖아요. 어떻게? 아, 내가 틀렸지만 적어도 더하긴 알아. 귀엽겨. 그치 그치, 그럴 때도 써. 같은 개념이야. 그래서 이번에 여섯 권을 사용해서 풀어볼게. 적어도 한 명이 있을 경우의 수에 여섯 권은 뭐야? 빵! 한 그치? 명도 없을 수. 그냥 뚜루비랑 쌤이 계속 붙어 있어야 되겠지? 사실 질투나. 여자친구가 있으신 분이에요. 있을 수 있죠 뭐. 꼭 넣어주십시오, 싸우게. 꽈뚜룩과 쌤 사이에 아무도 없으려면 이웃 해야 된다는 거잖아? 걔네 둘을 네이버 세트로 묶어야겠지. 그럼 나머지 레오니와 자림이지? 그럼 한 세트 레오니 자림이니까 총 몇 개로 본다 일단? 3개. 3팩토리얼. 3팩토리얼 곱하기 2. 그치, 왜 곱해? 자리 쌤과로 될 수 있으니까. 맞아 맞아. 그 세트 안에서도 순서가 바뀔 수 있으니까 여기서 2팩토리얼 곱해주는 거야. 12지? 네. 근데 우리가 이거 구한 건 뭐였어? 그냥 여사건이지? 네. 전체 경우의 수를 이번엔 구해볼게. 바로 4팩토리얼이지. 그치, 4명을 나가는 거니까 조건 없이 생각 안 해도 되지. 꽈뚜룩과 쌤 사이에 한 명이 있어야 되는 경우의 수 아까 A라 했지? 전체 경우에서 A의 A? 여사건을 빼줘서 답은 24 빼기 12 몇이야? 12. 12. 12. 생각보다 이것도 까다로운데요? 숫자 더 커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더 편할 때가 좀 많아. 오히려? 오히려. 까다로 까뚜룩.
아 이게 왜 웃기냐? 어때요? 오 재밌는데요? 감사합니다. 확률? 심화편 배워볼게. 확률이 뭐였어? 발생!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정도이자 전체 경우의 수분에 어떤 사건이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이렇게 구했었지? 우리가 오늘 배울 거는 확률과 우리가 여태 배웠던 순열, 조합 이런 걸 다 엮어서 풀어볼 거야. 그리고 확률은 우리 다르게 풀 수도 있어. 뭘까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 어떻게? 골밖에. 뭘까요? 약간 흰자가 보여야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각 시행의 확률들을 이렇게 곱해. 그러니까 확률을 곱하는 거지. 아, 한번 쌤이 설명 예를 들어볼게. 그럼 우리 첫 번째 어떻게 해줘? 그냥?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 6의 3승. 그치? 6 곱하기 6 곱하기 6. 그럼 해당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2 곱하기 3 곱하기 홀수 3개. 그래서 이렇게 되겠지? 근데 쌤이 아까 말한 방법이 확률끼리 곱한다, 곱하는 방법으로 해보면은 2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은 몇이야? 3분의 1. 6홀수 눈이 나올 확률. 1. 6분의 3에서 2분의 1. 그리고 짝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3. 수는 방법은 달랐지만 식은? 같네요. 똑같지? 뭐가 더 쉬워요? 그냥 편한 대로 풀면 돼. 그럼 근데 수업 때 안 잤어요? 수업 때 잤지. 자고 점수를 잘 맞은 비결이 뭔가요? 학교 끝나 학원을 갔어.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돼? 6 곱하기 6. 그리고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될까? 4의 눈이 첫 번째 나올 것과 그치? 두 번째 경우는? 중간에 4가 나오고 그치 여기 있고 세 번째 경우는? 마지막 끝에 4가 있고 총 세 가지 경우지? 그럼 바로 4가 나올 경우의 수는 몇 개야 그냥? 하나요. 하나. 그다음 나머지 4가 아닌 거는? 오. 응 다섯 개. 4 빼고 다, 나머지 여기서도 다섯 개. 근데 이 경우가 몇 개 있다? 세 개. 세 개 있으니까 또 3을 곱해주면 되지? 근데 쌤이 이 방법 말고도 그냥 확률끼리 곱해도 풀 수 있다고 했잖아? 그럼 그렇게 해볼게. 첫 번째 4가 나올 확률은 6분의 1. 두 번째 4가 나머지 4 아닌 거. 그 다음엔 또? 6분의 5. 그럼 그냥 이 확률에다가 뭘 곱해주면 돼? 3. 똑같은 게 3개 있어. 푸는 방법만 다를 뿐 이렇게 결과값은 똑같아져. 그래서 두 가지 중에 너네가 편한 대로 풀면 될 것 같아. 이번엔 적어도가 있네? 적어의 여사건은 뭐야? 적어도 한 개 나올 확률의 여사건. 아예 안 나올 확률. 그럼 그냥 경우를 이렇게 쓰면 되겠지? 4x 그렇지. 이것만 구해주고 5에서 빼주면 돼? 1에서 돼? 1에서 이 확률 빼주면 돼. 그럼 일단 이거의 확률부터 구해보자. 6분의 5 곱하기 6분의 5 곱하기 6분의 5. 그러니까 6분의 5에 세제곱이겠지? 5에서 얘 빼준다? 전체에서. 전체 확률인 1에서 저 여사건의 확률을 빼준다. 자! 수업은 이제 끝났고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알아요? 알지. 다 같이 한번 하죠. 그 무슨 효과라 하죠? 블라시보. 뭔 소리야. 여기 있는 사람 한 명은 끄덕끄덕 가고 있었어.